240. 240가지의 다른 상황입니다. I always say.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when you go abroad, when you're on a trip, right? Then what are you going to do? Usually check into a hotel or maybe catch in a cab, use public transport, right? And buy something or, you know, going shopping or visiting some museums or favorite or major attractions in one city.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주로 맨날 하는 게 가서 뭐 먹고 호텔 투숙하고 뭐 박물관이나 이러한 유명 장소 같은 데, 그죠? 우리가 명승지라 하나요? 이런 데를 좀 가기도 하고요. 결국 10가지 상황도 안 돼요. 그런데 240 different situations. That's amazing, right? Today's episode is 213. 예, 213번째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갑니다. Ready? Here we go. 자, 오늘의 내용은 바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이제 중간 점검을 하는 내용이 오늘의 전체 에피소드의 핵심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캐피가 무엇인가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계의 근거에서 우리가 방향을 이번에 좀 바꿔보는 게 어떤가?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이 그와 연관이 되어 있네요. 바로 동료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Ready? Here we go! 'Today's key pattern.' 자, 우리가 지금 쭉 이제 이렇게 앞뒤로 정리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주로 접속사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개념과 개념, 동작과 동작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기에 접속사죠.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표현들 뭐 though도 있고, if도 있고, as도 있고, that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오늘은요,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의 since를 배워볼 거예요. since는요, 뭐뭐한 이래로라는 뜻도 있지만 때문에. 어떤 이유를 밝혀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 agree with that. 그렇죠? 제가 그것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자료조사가 그만큼 그렇게 보여주는 바가 있으니까 라는 얘기죠. Since the survey indicates as much. Since the survey, 자료조사가요. Indicates, shows란 뜻이에요. 어려우면. Indicates란 단어가 어려우면 shows를 쓰세요. Shows as much. 그만큼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I agree with that. I agree with that. Since what? The survey indicates as much. Got it? Practice more. 자, practice more의 핵심은요. 앞에 나왔던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자, 불독처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I agree with that. 내가 동의합니다. 때문에 아란 느낌이 90% 이상은 because를 쓰시고요. 뭐 그냥 한 7, 80% 됐는데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은 since를 쓰시면 됩니다. 자, since the data indicate as much. 자, data라고 하는 것은요. datum의 복수 형태이죠. 물론 구어체에서 이것을 단수 취급하기도 하고 막 혼동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복수 취급을 하셔야 돼요. since the data indicate as much. 그래서 아까는 그 indicates에 s가 있었지만 지금은 indicate에 s를 쓰지 않는 이유는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복수가 볼까요? 예, 그 기사들에 따르면, 그 어떤 신문 기사나 이러한 자료들에 따르면 이라고 할 때 바로 articles. Since the articles indicate as much. 그렇죠? 기사들에 따르자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자, 맨 마지막으로요. 통계 자료에 따르자면 이라고 할 때도죠. I agree with you. I agree with that. 동의합니다. Since, 왜냐하면, 뭐뭐한 상황이기 때문에. Since the statistics. Statistics는 발음은 어렵지만 통계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Statistics가 통계학이란 뜻도 있지만 그 학문이 아니라 여기는 수치니까 the statistics indicate as much. 그래서 그만큼 통계 자료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야 되겠죠? Okay. Today's review time. 자, 오늘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 뭐뭐이기 때문에, 그러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를 보여줄 때는요. I agree with that. 제가 동의합니다. 그것에. 뭐뭐한 상황이기 때문에 since the survey 떠올려보세요. 그 조사한 자료가요 indicates as much 그만큼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의견만큼을 이란 뜻으로 since the survey shows as much since the survey indicates as much. Okay? Wonderful job. 오케이, spot the next episode. 자, 우리가 종종 집에 있다가 어디를 뭐 가서 슈퍼마켓가 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옷도 그렇고 나가기 싫을 때 룸메이트한테 부탁할 수 있겠죠? 자, 과연 우리의 영,
여러분이라면 친구한테 필요한 물건 예, 가는 김에 사다 달라고 가는 김에가요? 뭘까요? Okay, we're gonna find it out in the next episode.